정성문. 최근 5경기 타율은 2할 1푼 1리. 이영종이 발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돌렸어요. 오른쪽 뻗어갑니다. 파울볼을 때립니다. 독점 투런. 선발 투수 김민우를 상대로 믿을 수 없는 동점 투런을 완성합니다. 아, 지금은 맞는 순간 넘어간 것은 알았는데 파울볼 안쪽과 바깥죠. 아, 직접 때리면서 홈런을 터뜨렸습니다. 야, 송성문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홈런을 또 팀 위기에서 구해내는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지금 오윤 타격 코치도 지금 기쁨의 미소를 띄고 있는데 정말 회심의 미소를 오윤 타격 코치가 지었고요. 그렇죠. 지금 포심 패스트볼이에요. 오늘 김민우 선수가 굉장히 힘이 좋았단 말이에요. 번쩍하면서 방망이가 돌았고 맞습니다. 결국 동점 투런으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파울포를 강타했습니다. 정말 이 최근 히어로즈 타선의 이 분위기 또 집중력을 볼 수 있는 홈런이었어요. 네. 자, 이번 7회까지 선발 김민우 선수가 본인의 승리 요건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동점을 현재 허용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수비 디테일한 수비가 네.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안타로 기록은 만들어졌지만 네. 충분히 정확한 송구였다면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는 타구에서 카운트가 만들어지지 네. 않기 때문에 결과론이지만 그렇죠. 네. 변화구로 스윙 삼진 김재현을 돌려 세웁니다. 지금 히어로즈의 집중력 대단합니다. 네. 다시 보시죠. 폭쾌한 스윙 안쪽과 바깥쪽 투수와 타자가 바라는 게 달랐는데 송성문 선수의 가뜩이나 큰 눈이 눈이 더 동그래지면서 네. 끝까지 타구를 지켜보네요.